10월 3일 개천절은 동방문명사에서 어떤 특별한 날인가? 개천절의 진실, 개천의 그 거룩한 뜻을 최초로 조명한다. 한류에 목말라 하는 세계 1억 한류 팬들과 국내외 8,200만 명이 함께 만나는 2020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 제1부 신시개천을 노래하다. 동방 한국의 파괴된 문화 원형지 개천 문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9000년 전 아시아 대륙 천산에서 인류 역사와 문명이 처음 열리고 그 뿌리에서 이윽고 동방 신시의 배달나라가 우뚝 섰습니다. 신시개천! 신시개천을 선포하라!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유산인 K-스피릿, K-컬처, K-히스토리 그 솟구치는 생명력과 놀라운 창조력의 원형이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보편문화로 이 신시개천의 문화정신입니다. 이제 한마음 한목소리로 신시개천의 정신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노래하려 합니다. 제2부 이제 다시 개천을 선포하라.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속절없이 휘둘리고 기억난 팬데믹에 신음하는 오늘의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의 큰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개천! 다시 개천은 다시 개벽입니다. 한국인의 역사와 인류 정신문화의 원형질이요. 하늘과 땅의 광명과 신성이 깃든 개천정신. 6000년 지속되어 온 동방 한국의 영성 문화의 부활을 위해 개천 문화를 되살릴 때입니다. 2020 세계 개천 문화 대축제는 한국, 한국인을 넘어 온 인류에게 진정한 치유와 생명 문화, 전에 없던 한 소식을 전하는 가슴 벅찬 만남이 될 것입니다. 모이자 지구촌 한 가족이요. 즐기자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로 신시개천 5917년 단군기원 4353년 온택트 2020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 2020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에 참여할 랜선 방청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번 행사는 STV 상생방송과 유튜브 대한사랑 채널로 생중계됩니다.